초등 탐정 강이치 곳곳에서 사건 파일 18 식당에서 두 번째 이야기 글 이설아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안녕 친구들 모두 잘 지냈어? 캐롤도 잘 지냈어? 우리 주인님과 보리수 문화재는 유명한 음식점에서 아침 겸 점심을 먹었어. 그 식당은 그날 잡은 물고기와 해산물을 반찬으로 내놓는 곳이라서 인기가 대단했지.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신발 분실 사건이 종종 발생했나 봐. 주인이 분실된 신발값을 현금으로 물어주기도 했었대. 그런데 우연히도 오늘 또 사건이 발생했어. 우리 옆자리에 앉아 식사하던 세 명의 사람 중 한 여자의 신발이 사라지게 된 거야. 어때? 우리 주인님이 가만히 있을 리 없겠지? 잠시만요. 괜찮다면 제가 해결해드려도 될까요? 넌 해돋이 펜션에서 온 아이잖아? 네. 그리고 탐정이죠. 탐정? 그때 누군가 급하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 손에는 개 그림이 그려진 큰 과자 봉지 같은 걸 들고 있어. 누구지? 막 궁금해지려는 찰나 종업원이 서둘러 인사를 했어. 사장님, 나오셨어요? 아, 그런데 무슨 말이야? 신발이 또 없어졌다고? 아, 이 음식점의 주인인가 봐. 종업원은 난색을 피하며 말을 이었어. 네, 여기 계신 손님의 신발이 안 보인다고 해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지금 CCTV도 고장이 났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직전에 다녀간 손님들께 전화를 걸어보려고요. 일단 기다려봐. 무턱대고 전화해서 물어보면 괜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 네. 아, 그런데 마침 이 친구가 탐정이라고 해서요. 우리를 도와주겠다는데 어쩌죠? 어? 탐정이라고? 네가? 종업원이 주인님을 소개했어. 주인님을 본 사장님의 표정이 어리둥절해졌지. 네, 해돋이 펜션에서 온 손님들이에요. 아, 그럼 네가 그 유명한 초등 탐정 강이치구나. 펜션 사장님이랑 나랑 친구 사이야. 네 얘기를 어찌나 많이 하던지. 네, 안녕하세요. 강이치라고 해요. 그럼 염치 불구하고 부탁 좀 해도 되겠니? 네, 물론이죠. 먼저 이 손님들을 대기석 자리로 안내해도 될까요?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모두 서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 우린 시간이 없어. 최대한 빨리 해결해드릴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빨리 부탁해. 15분 정도 기다려줄게. 저기 사장님, 이 친구가 해결 못하면 얼른 배상해주세요. 저희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마음씨 좋은 사장님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했어. 새침한 표정의 여자 손님과 떨떠름한 표정의 남자 손님 두 명은 대기석에 앉아 상황을 지켜봤어. 주인님은 곧장 사장님께 물었어. 처음 신발이 사라진 게 언제예요? 누구의 신발이 없어졌죠? 아, 그게 말이다. 사장님은 현관 앞에 큼지막한 과자 봉지를 내려놓으며 생각에 잠겼어. 약 두 달 전쯤이었어. 퇴근하려고 보니 내 신발 하나가 보이지 않더구나. 사장님의 신발이 사라졌다고요?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지. 분명 몇 시간 전까지 있던 내 신발이 보이질 않으니 말이다. 아, 속은 상했지만 그래도 손님이 신고 온 신발이 없어진 게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잠깐만요. 신발 하나라면 신발 두 짝 중 한 짝만 사라졌단 건가요? 그래. 네? 정말 한 짝만요? 아, 그렇다니까. 그럼 그때 잃어버린 신발 한 짝의 나머지 신발이 저건가요? 주인님은 열려있는 현관문 사이로 보이는 가죽 신발 두 짝을 가리켰어.
쳐보라. 그런데 이상한걸? 분명 방금 전 사장님이 신고 온 신발 같은데? 짝이 달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 그래. 맞아. 저 신발 중 하나야. 그런데 신발이 짝짝이네요? 일부러 그렇게 신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유, 일부러라니. 그런 취미는 없단다. 설사 그게 유행이어도 내 스타일도 아니고. 다만 신발을 잃어버린 이후에 또 다른 신발 한 켤레를 샀는데 그중 다른 한 짝을 또 잃어버렸지 뭐니. 세상에나, 말도 안 돼.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진짜야. 그 뒤 저렇게 신고 다니고 있어. 다행히도 둘 다 가죽 신이고 치수도 같으니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어. 멀쩡한 신발을 버리기엔 너무 아깝잖아. 그럼 그 다음엔요? 가게 슬리퍼가 없어졌어. 종업원이랑 같이 쓰는 신발이었어. 가죽이었나요? 어. 그것도 한쪽만 사라졌어요? 어. 또요? 그 다음이 아마 손님이 신고 온 신발이었을 거야. 동그란 큐빅이 박힌 멋진 운동화였지. 그 신발도 한쪽이에요? 가죽이었고요? 어, 하늘색으로 염색된 가죽이었어. 난 곧장 신발값을 현금으로 드렸어. 어떤 제품에 어떤 신발인지 나머지 한 짝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가격을 조회해서 그 금액만큼 돌려드렸지. 남은 신발 한 짝을 보니 정말 신은 지 얼마 안 된 새 신발이 맞더구나. 20만 원 정도 배상했다는 신발이 그거예요? 어, 정확히는 22만 5천 원이었어. 그때가 언제쯤이죠? 아, 한 달 전이야. 그 뒤 잠잠했다가 오늘 또 이런 일이 생긴 거란다. 배 터지겠네. 그때였어.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문화재가 미닫이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 이런, 이제야 밥을 다 먹었나 봐. 분명 테이블엔 남아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을 거야. 하긴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는 건 좋은 일이지. 문화재는 볼록한 배를 두들기며 현관 앞에 모인 우리를 향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 뭐야? 내가 너무 많이 먹은 거야? 돈이 많이 나왔어? 네가 너무 많이 먹은 건 맞는 거고 돈이 많이 나온 건 아닌 거고. 난 또 그럼 왜 거기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야? 무슨 디저트라도 있는 거야? 신발이 사라졌어. 누구 신발? 설마. 아! 내 맥스 시리즈가 또 사라진 거야? 아니, 이번엔 저 여자분 신발이 사라졌어. 주인님은 자꾸만 시계를 쳐다보며 초조해하는 여자 손님을 가리켰어. 얼참, 그러고 보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덩달아 사장님도 긴장하는 듯 보였지. 어때?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니? 잠깐만요. 이제는 저분께 물어볼게요. 주인님은 대기석에 앉아있던 여자 손님에게 다가갔어. 그리고는 물었어. 안 보인다는 신발이 한 짝이 아니죠? 그걸 어떻게 알았어? 간단하죠. 나머지 한 짝이 보이질 않잖아요. 현관 신발장에도 이 주변에도 신발 한 짝만 있는 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두 짝 모두 잃어버린 거겠죠. 그래, 맞아. 신발은 어떤 종류였어요? 예를 들어 운동화, 부츠, 구두 등 종류가 많잖아요. 운동화야. 운동화라. 주인님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 그때 문화재가 대뜸 끼어들며 말했어. 어? 나 저 손님 봤는데?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해. 우리도 다 봤지. 바로 옆자리에서 식사했잖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걸 봤어. 내가 두 번째 반찬을 가지러 복도로 나왔을 때였어. 정말이야? 어. 반찬 그릇을 들고 복도로 나왔을 때 마침 저 여자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어. 그럼 그때 또 다른 사람 본 적 없어? 문화재, 너는 식사를 하는 동안 반찬을 두 번 리필했잖아. 그럼 첫 번째 땐 어땠어? 첫 번째도 봤지.
반찬을 더 달라고 했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기에 복도 끝까지 나와봤는데 저기 저 종업원이 반짝이는 운동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 어? 반짝이는 운동화라면 혹시 신발끈이 회색이었니? 네, 맞아요. 회색끈에 반짝이는 운동화였어요. 그거라면 잃어버린 채 운동화랑 같은 거예요. 순간 식당 안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어. 문화재의 말이 종업원이 범인으로 몰렸기 때문이야.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해. 잃어버린 신발을 마지막으로 만진 게 종업원이 됐으니까. 종업원의 목덜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 아, 저기... 난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손님의 신발에 손을 댔어? 손을 댄 건 맞아요. 그 신발 워낙 유명한 신발이라서 저도 꼭 갖고 싶었던 신발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범인은 종업원이다! 아니야! 난 정말 아니라고! 그저 잠깐 구경만 해본 거야. 잠깐만! 신발을 만졌다는 것만으로 범인이라고 몰아세우는 건 곤란해. 기다려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으니까. 주인님은 흥분한 문화재를 달래며 대기석에 앉아있던 손님에게로 다가갔어. 그리고는 정중하게 부탁했지. 저기 죄송하지만 발바닥을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발바닥이라고? 네, 괜찮다면 여기 계신 세 분 모두 보여주세요. 주인님의 말에 남자 두 명이 먼저 발바닥을 내보였어. 한 명은 흰색 양말을, 한 명은 검은색 양말을 신고 있었지. 주인님은 유심히 관찰했어. 순간 주인님의 눈빛이 심상치 않게 변했어. 뭔가 단서를 잡은 게 분명해. 잠시 후 신발을 잃어버렸다던 여자 손님이 발바닥을 내보였어. 여자는 분홍색 양말을 신고 있었어. 좀 머뭇거리는 모습이 어쩐지 수상해. 괴로울 생각엔 발냄새가 무지하게 심해서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이제 됐어요. 사건은 해결됐어요. 뭐? 뭐라고? 그게 정말이니? 네. 주인님의 말에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 우와, 캐롤은 늘 봐왔던 모습이지만 볼 때마다 신기한 것 같아. 어떻게 사건을 해결한 거지? 그저 사장님과 손님 종업원에게 몇 가지 물어봤을 뿐이었는데 말이야. 정말 주인님의 말대로 단서는 여기저기 존재하나 봐. 어쨌든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들려줄게. 그 전에 우리 친구들은 범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증거는 뭐야? 우리 한번 다 같이 생각해보자. 그럼 금방 또 보자. 안녕!